아 너무 안 잡혀. 짜증나라 그래. 몬스터 볼 남은 거 맞아 써봅시다. 잡혀봐 임마. 아 왜 이렇게 안 잡혀. 하나 둘 오 셋. 우와 씨 이게 몬스터 볼로 잡혀. 와 이게 몬스터 볼로 잡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을라드랑 자 이제 포켓몬 저기 소드 DLC2 왕관의 서원 시랑 2일차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저기 무슨 신전인가 거기로 올라가야 돼 꼭대기에 거기 빨리 올라가가지고 맞아 실황을 달려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그럼 일단 지도를 열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지 내가 여기 갔다 온 적이 있어. 그래서 가는 시간을 최대한 축약을 시킬 수가 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갔다 온 적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왔습니다. 사실 길 헤맸는데 이미 갔다 온 게 아니고 맵을 거의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다고 봐야지. 자 여기서 무슨 이벤트가 발생을 할지 보도록 할게요. 아주 발빠른 진행. 하루치를 스킵해놓고 아주 발빠른 진행. 기다리고 있었네 어린 인간이여. 나의 거처였지. 힘을 잃어버린 나를 우습게 보고 여기에서 나들 깽발로 치고 나가지고는 에이 드론놈하고 도망가버렸다고 하네. 사장님 어찌 그렇게 나에게 박봉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나를 발로 걷어차버리고는 도망가버렸어. 내가 쇠약해진 사이에 어 그게 바로 유대의 고삐 이 빛깔과 윤기 내가 밤마다 끌어안고 자던 그것과 비슷한 촉감이더구만. 아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아무튼 자존심이 강한 포켓몬일세 주인으로 날 인정을 하려나 모르겠다만 다시금 그 고삐를 통해 나의 힘을 녀석에게 보내면 다시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하네. 에마를 불러내야 하니 잠깐만. 아 됐다. 아니 조이콘이 아까 전에 조이콘이 이게 저기 이제 지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요.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아 이제 잡혔네. 중간에 연결이 한번 끊겼나봐요. 어, 당황했네. 차가운 당근을 놓아주게. 그래 저기다가 차가운 당근을 놓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 차가운 당근을 두고 아니 아니 쏠림은 아니에요. 쏠림은 그 전에 그 사실 이제 다른 게임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할 때 저기 좀 심각하게 반응이 와가지고는 한번 손을 봤습니다. 그 마법의 칙칙이가 있어요. 그걸 뿌려가지고는 손을 잡아놨더니 쏠리는 현상은 없네 지금은 다행히도. 미리 손보기를 잘한 것 같아. 슬슬 때가 되었네. MR 쓰러뜨린 적이 있지. 여기의 것은 쉽게 접근을 하지 않을 터이니 몸을 숨겨서 녀석을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세. BW! 아 BW 아시는구만. 야 효과 좋더만 그거. 조금만 조세히 하니까는 저기 뭐야 쏠리는 현상 없어지더만. BW를 아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네. 스위치 유저는 거짓 나 BW 다 아나봐. 나만 모르고 있었나봐. 뭐야 뭐하는거야 망보는거니? 오 온다. 당근의 냄새를 맡고 오는구만. 응 맛있는거다 이러면서 왔네. 오! 뭐야 올라탄 거야? 뭐지? 뭐야? 어? 망토가 생겼네? 오 폼체인지 했구만.
오, 폼체인지했다. 오, 저런 모양이 되는 거구만. 오, 저렇게 폼체인지를 한다고? 야, 망토가 생겼어. 저기에 저 고춧가루 뿌려놓고 그 마늘 좀 뿌려가지고 저기 한 3일만 저렇게 잘 무쳐가지고는 먹으면 저 파김치 될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이네. 어, 마늘 올라탔구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거요? 또 이러네, 씨. 또 이러네, 씨. 인간이여. 그대 덕분에 에마가 내 곁으로 돌아왔네. 전성기의 힘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군. 착각에 빠진 채 에마도 잃고, 고독 속에 빠져있던 나를 그대가 구원해 주었네.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제안이 있나만. 지금의 그대가 나를 잡을 수 있다면, 그대를 인정하고 그대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겠네. 진짜? 오, 착한 놈이로구만. 누구의 주인도 되지 않겠다는 놈이 누구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건가? 내게 도전해주게. 그 전에 이자는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놔야겠구만. 이 아저씨 개불쌍해. 원래 장소에 되돌려놓는데. 아저씨 빠염. 아바. 아저씨 빠염. 이 아저씨 개불쌍해. 자, 그러면은 아저씨는 빠이 했으니까 세이브하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사냥에 돌입을 하게 되는구만. 그럼 두 마리 동시에 잡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임? 두 마리 동시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이브 했으니까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 아, 두 마리 동시에 잡게 되는 거야? 진짜? 아, 그렇구나. 1타기 2득이네? 자, 볼을 준비했어요, 나는. 근데 여기서 마스터볼 쓰면 너무 아깝잖아. 마스터볼 두 개 소비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격력 단위가 165라고 하면 꽤 센 거 아닌가? 165면? 165면 꽤 센 단위일 텐데. 두 가지 특성을 겸비한다. 긴장감,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 와, 80이야, 레벨이? 잠깐만. 아, 마늘 올라타서 레벨이 올랐나 보다. 75였잖아, 아까는. 오, 그래도 죽진 않았네. 자시안보다 공격력이 올랐다고? 와, 그럼 센데? 잠깐만. 뭐야, 저게 전용기야? 아씨, 그냥 누웠다. 안 된다. 일단 살리고 볼게요, 일단. 일단 살리고 볼게요. 일단은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스위쿤을 괜히 쓰면은, 아, 뭔가 안 먹힐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일단 마릴로 쩌듯 합시다. 쩌듯 딜이 얼마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쩌듯 할게요. 쩌듯 차라리. 기력의 덩어리들 하나 인텔리디온한테 미리 까놓을게요. 왜냐면 경험치를 벌어야 되니까. 얼른 만렙을 찍어야 되는 놈이 한 마리는 나와야 돼. 오씨, 피 빠는 거 보소. 아, 미친. 잠깐만, 일단 여기서 일단 별로 안 먹히겠지만은 일단 아쿠아테이를 써봅시다. 아, 잠깐만. 아니, 전개 공격력이 세는데? 와, 한 방에 가는데? 잠깐만. 아하, 이거 이렇게 되면 조금 이게 지금 골치가 아프단 말이오. 뭐야, 스위쿤을 일단 꺼내봅시다. 스위쿤의 실력을 땜빵 삼아가지고 일단 한번 봅시다. 스위쿤 신통력을 써보자. 어차피 피는 반피니까.
와, 피 너무 안 딴다, 근데. 야, 저게 전용기인 것 같은데 저게 되게 세네? 와, 엄청 근데 세긴 세다. 아씨, 애들 피 쪼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방어가 크게 올라갔다. 쩌면 해야 되는데, 와, 단단해졌네. 아니, 공격력, 아니, 방어력을 얼마나 올리려고 그런 거야, 도대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와, 피 진짜 안 단다. 역시 몇 번을 쓰려고, 진짜. 와, 방어력이 꽤 높네. 그러면은 약간 상황을 바꿔봅시다. 부활초를 씁니다. 그러면은 일단 부활초 써서 기력을 살립니다. 기력의 덩어리보다 가성비가 좋은 게 부활초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씨, 누웠네? 어허, 저 스위클이 누웠어. 이게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잠깐만, 피를 어떻게 따르고지?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도 맷집은 좀 빵빵하니까 스위쿤 살리면 되겠다. 그러면 잠깐만요, 스위쿤을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겠네. 스위쿤이 그래도 저기 뭐야, 방어력이 좋아가지고는 어느 정도 빵빵하게 버텨줬어요. 그래도 한 방에 가진 않겠지. 우와, 한방인데? 아씨, 내 마늘도 쪄둬야 되는데 큰일났네. 어디가지? 잠깐만, 다시 스위쿤 꺼낼게요. 그러면은 그렇구만.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프레셔 특성이 나오네요 지금. 안그래도 약간 좀 어느정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쪄둬내봅시다. 지금 방어를 몇 번 써가지고 딜은 별로 안 박힐 텐데 빨피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방어는 더 이상 안 올라가잉. 자, 빨피야. 빨피인데 조금만 더 딸고 봅시다. 어이구. 아씨, 피 빨아먹네 저거. 아씨. 오, 이거 피 그래도 꽤 많이 딴다. 좋아, 이걸로 가자 그러면. 자, 이걸로 갑시다. 신속이 아까 전에 그래도 공격이 꽤 많이 나왔거든. 어, 뭐야, 얼마 안 들어간다. 아이씨, 아이고, 짜증나게 하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부활초를 한번 뽑읍시다. 잠을 재워야 되나? 블리자드 댄스는 PP가 다섯 번이니까 아마 소모를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 바꿔봅시다. 나 수면가루 때문에, 수면가루 때문에 일단 바꿔봅니다. 잠시만 보게. 오케이, 철벽이다. 그렇지. 수면가루. 안 돼! 안 돼! 아씨, 독타입이니까. 독타입이라서 죽었어. 아씨. 아, 나 씨. 와, 저게 한 방에 가버리네. 사이코 키네시스가 있었어? 아, 나 환장하겠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참 애매한데. 일단 무한다이노를 꺼내봅시다. 무한다이노도 몸빵은 어느 정도는 해줄 거야. 피통이 300이기 때문에. 용의 파동을 써봅시다. 설마 죽진 않겠지?
오, 씨. 오, 다행이다. 우와,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아니, 아니. 일단 기력이 넘어지고 살게요. 우와,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철벽 더 이상 안 올라갈 거고. 자, 기다려봐.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저기 뭐야 그 풀 회복약 다 깝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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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회복약 말고 힘의 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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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뿌리 말고 풀 회복약 그냥 씁시다. 다 깝니다. 스이쿤한테 일단 먹이고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포션은 많아. 돈 받으면 돼 그냥. 아 잠을 재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잠 재워볼게요. 일단 잠 재우는게 목표야. 잠 재우는게 잠 재워놓고는 이제 볼을 대차게 던져야 되니까. 아 나 진짜 짜증나게. 아니 자꾸 성공이 들어가 자꾸. 아 나 미치게 만드네. 아 이래서는 잠을 못 재우잖아. 일단 그러면은 볼을 던져봅시다. 일단 볼을 던질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잠 재우려다가 내가 계속 털릴 것 같아. 자 이제부터는 쩌리야. 나한테 볼은 36개가 있어. 하나 둘 셋. 에이씨. 와 근데 세다. 독타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 한번 더 갑니다잉. 하나 둘 셋. 아씨 싹가비. 와 이제 사이코키네시스밖에 안쓰네. 아 귀찮맨. 자, 그 다음 거 봅니다. 그 다음은, 자, 몸빵에 본 좋아, 세이크로 갑시다. 자,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잡으면 그냥 잡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와, 경험치 먹고 싶다고, 나는. 기가 드레인도 남아있었네, PP가. 아, 씨. 또 삐뚱대졌네. 아 짜증나게. 아 어떡하지? 와 딜이 안 박힌다. 아 애매하네. 기가드 네임도 다 쓰지 않았나 이제? 아 잡힐라나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제발, 셋! 가자! 잡았대. 잡았네! 어, 근데 경험치! 아, 이상해, 꽃이 난. 아, 경험치, 씨. 경험치 못 먹었어. 이상해, 꽃이 난. 아, 씨. 아, 씨, 경험치를 못 먹었어. 버드덱스. 엠페더 포켓몬이야? 킹갓 엠페더요? 킹갓 엠페더 포켓몬이요? 에스퍼 어둠? 아, 말 타입이 저게 어둠 타입이라고 했지? 그러면 고스트 타입을 얹히면 에스퍼 고스트 되는 거야? 타입 참 괴랄하네? 아니요? 일단 박스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박스가 아니고 일단 여기 진이고 갑시다. 아 누굴 들고 가지? 스위쿤을 뺄까? 스위쿤이 몸빵은 좋긴 했더만. 아 얘 애정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악 4배 고스트 4배.
아, 아 그러겠네. 피해가 좀 막심하겠네. 근데 좀 희한하긴 하겠다. 이상했고 지금 키워야 되니까 마델리를 일단 잠깐 이별을 합시다.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일단 마델리를 뺄게요. 그대로 박스로 보내고 얘는 들고 가야 될 것 같다. 오 잡았으니 다행이다. 자 이제 여기서만 전설 두 번째 잡은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나야말로 요로시쿠. 볼을 잘 잡아서 다행이네. 어 나야 이상한 신전에서 왕관이 포켓몬이 마다라는 꿈을 꿨는데 대장도 거기 있었다고. 들고 갑시다. 얘는 위험한 일은 안 당했고 크덕저덕 다행이구만. 그래 조심해서 돌아가면. 집이 아니잖아. 지네 집도 아니잖아 솔직히. 네, 보고를 하러 갑시다. 잡았으니까. 별거 없네? 자, 일단 세이브 저장하고.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두 마리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한 마리인 건가? 분리도 되나, 혹시? 합체를 하는 거면 분리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분리도 되겠지? 아 분리되는구나. 그러면 두 마리 잡은 셈이네. 그렇구나. 잠깐만 그 궁금하니까 그러면 도감을 좀 볼게요. 도감에 나와있겠지. 아 맞네 두 마리 잡힌 걸로 나오는구나. 그렇구만. 좋습니다. 그럼 다시 자 보고를 하러 갈게요. 이제 피 좀 채우고 가야지. 나 포켓몬 정리를 좀 하고. 자시안이 난 높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되네. 전부 전설이야 어떻게 된 게. 이상의 꽃은 쩔 좀 하고. 나 한번 쉬고 갑시다. 아 잡았으니 다행이구만. 왕은 나의 것이 되었어. 다시 저장할게요. 다음 자러 왔어? 잡았다고? 보고해줘. 뭐야 이 왕머리 녀석이 이곳을 다스리는 풍의 왕이야?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를 포켓몬을 타고 있는데다 왕관처럼 보이긴 하니까 풍의 왕이라고 치고 타고 클리어라고 하지 뭐. 모두 보고 받았어. 조사를 완료했다고 표시를 해줄게. 그래서 이게 다야? 있으면 좋겠는데 없네. 거인 새 포켓몬. 그 다음 남은 게 두 개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되나. 새로 보관하는 타워는 아직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은 뭘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 잠깐만 거인 잡고 있는 법이라고 하면 기가 시리즈만 하는 거죠. 하나는 알아요. 하나는 문은 열었어. 지금 그게 레지락이거든? 레지락인데 레지락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 거인 전설, 새 전설 그게 메인 스토리요? 아 그래? 그럼 피 잡아야 되네? 거인 전설이라 잠깐만 일단 문은 일단 열고 가봅시다. 문 여는 건 상관없잖아. 바로는 못 잡아도 문 여는 건 있을 거 아니야. 어 하나님 쭉 맞네. 잠깐만요. 저 휘파람이라고? 바다 쪽?
어? 아니, 아니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라고 했는데 이거? 이거 내고 지금 문이 열린 거야 지금? 참네. 아, 나 어이가 없네. 지금 이거 열고 지금 열린 거야 지금? 아, 개어이 없네. 여기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러면. 잠깐만 일단 한번 온 김에 도전이나 해봅시다. 공기가 바뀐 듯 하다. 잠깐만요, 일단 선두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선두를 바꿔볼게요, 선두를. 여기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레지는 전설이긴 한데 들고 다니고 쉽게 생기지가 않았어. 내가 3세대 보면서 느꼈던 거야. 3세대는 다 못생겼어 애들이. 자 일단 가볼게요. 얼마나 얘가 저기 그건지. 블리자드 댄스? 전용기 한번 써봅시다. 그냥 좀 전설 같지가 않고 멍청해 보여. 오 그래도 뭐 별로인 거 치고는 쎄. 어 별로인 거 치고는 쎄. 셀고 키네시스가 얼마나 더 킬라나? 별로 안 통하는구만. 그러면은 전용기를 씁시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이걸 써서 지금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싸웁시다. 전용기가 세긴 세다. 근데 얘가 효과가 별로인 거 치고 세네. 오 버텼다. 빨피가 돼야 되는데 빨피가. 차지비면 전기 기술인데 이걸 쓴다고? 자 갑시다 일단. 오 빨피다. 이제 빨피 레벨 됐어. 러스터 캐논도 쓰네. 오 죽을 뻔했다. 자 한번 더 갑시다. 설마 죽겠어? 죽진 않겠지? 오 턱걸이 턱걸이 딱. 아, 좋습니다. 예 수고했다. 내가 살려줄게. 넌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약 먹이면 넌 금방 살아. 괜찮아. 예, 넌 이제부터 약쟁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잘 버텼어. 와 암 걸리겠다. 아우 씨. 잠들었는데 그 슈퍼볼 잡으면 진짜 개웃기겠네. 와 진짜 그 카면 진짜 와 완전 대박이네 진짜. 그게 진짜 잠자고 있는데 슈퍼볼로 잡혀서 진짜 그건 그거대로 진짜 웃긴 그림이겠다 진짜. 아이고 슈퍼볼 다 썼습니다. 그러면 뭐다? 그러면은 그냥 몬스터볼 써볼까? 그냥 몬스터볼 써봅시다. 빨간 몬스터볼. 당연히 안 잡히겠지만 이걸로 잡혀도 웃기는 그림이죠. 그냥 수고 많았다. 못방 하느라. 타이머볼은 의외로 금방 튕겨요. 의외로 잘 안 잡히더라고. 그래도 던져는 볼 생각이에요. 잡히면은 뭐 볼이 이쁘니까요.
보디 울트라맨이랑 많이 닮았어. 타이머 보디 볼 모양이 여 봐봐 볼 모양이 그 울트라맨 모양이야. 여 봐봐 울트라맨 울트라맨 갈퀴같이 생겼잖아. 울트라맨 하나 연병 아이 그럼 그렇지. 아 너무 안 잡혀 짜증나라 그래. 아 몬스터볼 남은거 맞아 써봅시다. 하나 예 안 잡히겠지. 얼마나 개같은데 짜증나게. 아이씨 잡혀봐 임마. 아 왜이렇게 안 잡혀. 하나 둘 오 셋 와, 씨, 이게 몬스터 볼로 잡혀? 와, 이게 몬스터 볼로 잡혀? 대박이다, 진짜. 와, 슈퍼볼로도 안 잡히는 걸 몬스터 볼로 잡았어. 와, 씨, 이게 대박이네. 이거 유튜브 각 제대로 세웠네, 이거.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와, 대박. 아 근데 두 마리 죽어가지고 두 마리는 경험치 못 먹은 게 너무 아쉽다 근데. 아 개웃기네. 와 진짜 대박이다. 몬스터 볼로 잡았네. 그래 니같이 얼굴이 못생긴 애들은 저기 슈퍼볼 하이퍼볼 던져줘도 니들이 싫다고 하니까 몬스터볼에 같이 제일 싸구려 보내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좋을지도 몰라. 알겠니? 그 니들이 어떤 그 뭔데 그 저기 뭐야 니들 집을 주는데 튕겨내고 난리는 난리여. 그냥 어디 그냥 난리 브루스를 지키고 자빠져. 그냥 싸구려 같은 녀석 사람만 힘들게 하고 자빠져. 자 몬스터보드는 이걸 하네. 차마 마스터보드는 던지는데 너무 아까운 놈이거든. 마스터보드는 뮤츠 전용집입니다. 뮤츠가 마스터보드에 제일 잘 어울리는 보디지. 자 그러면 이제 기가스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잡았어요. 이제 남은 건 2개인데 이 남은 2개도 이런 똑같은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잠깐만 지금 이게 이거는 눈의 결정 아이스일 거고 이거는 레지 락이고 스틸은 잡았고 어 이게 지금 잡았잖아. 레지 스틸을 잡았고 이게 세 개가 다 모였을 때는 레지 기가 쓰겠지. 레지 기가 쓰겠지. 그러면 얘는 프리지올 메인으로도 그럼 프리지올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프리지오예요 프리지오 그게. 아 난 또 저기 어둠 타입 포켓몬 아무나 한 마디 들고 있으면 들어가지는 줄 알았는데 프리지올 잡아야 돼? 일단 그러면 다른 놈을 일단 보고 갑시다. 얘는 일단 잡았으니까. 오 잠깐만 지금 저 나머지 애들 켜망을 해볼까? 일단 저기 그 몸을 녹이고 갑시다. 일단 몸을 녹이고 가요. 아 경험치 맛있게 냠냠할 수 있는데 경험치를 다 골고루 못 먹었네. 난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근데 차마 여기 리스트에는 애들 못 넣겠어. 아까 그 레지 시리즈 레지 기가 쓰는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그나마 고대해 볼만한데 나머지 애들은 모르겠어. 못생겼어 너무.
들고 다니는데 너무 내가 자존심 상해. 괜히 자존심 상해. 전설 같지 않아 보이는 전설들을 데리고 가자니 참. 그냥 그래 그냥. 그러면은 그 아이스가 여기였지 위에 레지 아이스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자 레지 아이스를 가볼게요 그냥. 프레지오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프레지오를 찾아봐야겠네. 프레지오. 어 프레지오다. 그렇지. 프레지오를 잡을까 말까 하다가 안 잡았는데 그동안에 강제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네. 자 일단 쏴볼게요.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약한 걸 쐈는데도 죽을 수도 있어. 오 턱걸이로 살았네. 근데 한 방에 잡히려나? 자 갑시다. 한 방에 잡히면 대박이고. 아하 안 잡히네. 그럼 그렇지. 어허 아프다잉. 잡히겠지 얘는. 그래도 어느정도는 잡히겠지. 하나 둘 셋. 괜찮아 얘는 10번 안에는 잡혀. 내가 보증하지. 10번 안에는 잡힌다. 하나 둘 셋. 아이씨 한번 더 하자. 한번 자 아 귀찮네 진짜. 한번 더 합시다. 아 너무 안 잡힌다. 오! 잡는다. 이번엔 잡힌다. 각이다. 그렇지. 촥! 하고 잡히는 이 찰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이런 느낌이면 딱 잡힐 거라는 느낌이 들었지. 일단은 프리지오 일단 들고 갑니다. 일단 이상의 꽃이랑 잠깐 바꿨다가 선두들 바꿀게요. 일단 선두들 바꿔놓고 피를 채워놓고 나서 다시 갑시다. 어차피 문은 한 번만 열면 돼. 문은 한 번만 열면 되니까. 아, 저 레지 아이스 문을 열고 세이브하고 로스터 바꾸고 이렇게 해서 가야겠네. 갑시다 일단. 자 갑니다잉. 그러면은 지금 얘가 따라오잖아. 문자가 적혀있다. 사이드 눈의 결정과 함께 걸어라. 아하 이렇게 하는거구나. 자 들어갑니다잉. 여기서 이제 바꿔도 되죠. 이제 포켓몬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문은 열었으니까. 아 그냥 저 문 열 때만 필요한 거지. 이제 문은 열었으니.
자, 문을 열었어잉. 문은 연건 괜찮은데 세이브도 해놨고. 아, 또 시작이다. 레지 지옥이 또 시작이야. 이 두 번째 레지 지옥이야. 레지 아이스다. 레지 아이스도 못생겼어. 레지 낙도 못생겼고 레지 아이스도 못생겼어. 자, 캐논에 한방에 갈 것인가. 오, 빨피다. 빨피 원샷 원빨. 그렇지, 한방에 빨피로 만들었어. 자, 이제부터 볼을 계속 던질게요. 야, 니까지께 냉동기 써봐야 나 얼마 안 통해. 자, 갑니다. 보는 77개가 남았는데 얼마나 될까 모르겠네. 전자포도 써 얘가? 아, 아, 귀찮아. 아, 아유, 귀찮다. 아유, 귀찮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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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다. 아이고, 그냥 저 하이퍼본이나 계속 던지고 있어야지.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귀찮다. 아이고,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X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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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키 이거만 누르고 있어야지. 아이고, 귀찮아. 오, 씨, 뭐야. 어, XA 이거만 눌러야지. 어, XA, XA 이거만 눌러야지. 오, 귀찮아. 오,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피고 있어야지. 아, 귀찮아. 아우, 졸려. 심지어 졸리기까지 해. 아우, 씨. 내가 이거 정도 게임하다가 졸리는 걸 처음 봤네. 와. 하나, 둘, 셋! 허허허, 씨. 씨, 진짜. 아. 우와. 오씨. 하이퍼볼 25번째 던진 거 만에 드디어 잡았네. 와씨. 나머지 볼도 한 번씩은 다 던졌는데 총 30번 넘게 던졌네. 아우. 어우, 지겨워. 아, 지겹다 진짜. 아우. 어, 진짜 지겹다. 근데 볼 저 계속 던지는 거. 옛날에는 그냥 깡으로 버텼는데 요즘엔 깡으로도 못 버티겠네. 나까지 피곤해지네. 아, 안해 안해. 아, 지할병 하지마. 아, 힘들어 죽겠으니까. 아. 자, 그러면 이제 한 마리 남았다. 자, 한 마리 남았다잉. 힘들어 죽겠어 지금. 나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거든 지금. 아, 레지 낙도 지금 잡으러 가야 되나? 예, 어떤 거 말하는 거죠? 말? 네, 레지 기가스 같다고 했죠. 그렇죠. 그 4세대에 나오는 애. 레지 3마리를 모아야지 갈 수 있는 애. 걔 말하는 거 같은데? 걔 나오는 거 아니요? 왜, 혹시 레지 기가스 나오는 게 아니요? 걔는 누구야? 레지 에르키랑 레지 드래곤은 뭐야? 신 시리즈?
레지 에릭이랑 레지 드래곤 신시리즈요? 원래 레지 3마디였잖아. 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그럼 레지 기가스가 나오긴 나오나 그러면? 아, 새 시리즈야? 아, 그렇구나. 그럼 둘 중에 한 마디만 고를 수 있구나. 야, 이걸로 이렇게 상수를 부리는 거야? DLC도 상수들 참네. 아, 그렇구나. 근데 둘 다 못생긴 건 똑같이 못생겼죠. 근데 레지 에르키는 전기일 것 같고 레지 드래곤은 드래곤 타입일 것 같은데 왠지 둘 다 못생겼을 것 같아. 아, 호불호가 갈리긴 한다고? 그냥 못생겼다는 얘기도 그냥 못생겼다고 하세요. 그냥 저 뭐라고 안 해요. 어차피 포켓몬이 못생겨봐 사람 못생긴 것도 아니고 포켓몬이 못생겼는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레지 시리즈는 어차피 저는 부도예요. 어차피 모양이 너무 저기 전박이 같이 생겼어. 차라리 악농이 더 귀엽겠다. 차라리 악농이 더 귀엽지. 일단 피 회복하러 갑시다. 아, 여기까지 할까?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가 됐네. 잠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전기보다는 잠깐만, 전기보다는 드래곤 타입일 것 같긴 한데. 전기보다는 드래곤 타입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전기보단 드래곤 타입일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성능이 의외로 좋다고요? 그러면은 얘네 세 마디 위에 단계가 요 둘이고 그 위에가 이제 레지 기가 쓴 건가? 딱 그 중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그러면? 아, 레지 기가스는 어드벤처에서 뜬다고?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레지 기가스가 어드벤처에 뜨는구나. 그럼 혹시 띄우는 조건이 그 여기 밖에서 레지 시리즈 네 마디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를 고른다고 했으니까 한 마디라고 치고 네 마디를 다 이제 여기 밖에서 잡아야지 그 어드벤처에서 레지 기가스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건가 그러면? 맞나 그게? 아 그래요? 아 레지 기가스를 못 잡았구나. 그 조건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네 마디 다 잡아야지 뭐 어드벤처. 그러니까 일단 밖에 그 일단 레지 나까지 세 마디에다가 그 둘 중에 한 마디를 갖고 있는 네 마디의 상태에서 뭐 바이아 뭐 아니다 다섯 마디 다 있어야 레지 기가스를 띄우나? 네 마디가 아니라 다섯 마디를 다 갖고 있어야 저기 내지기가스를 띄우는 건가? 아무튼 어드벤처에서 나온다고는 하긴 하던데. 아, 그건 모르겠네. 그렇다고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일단 레지 아이스랑 레지 스틸을 일단 보고를 할게요. 나머지는 일단 없고 거인 전설을 해야 되고 새 포켓몬도 마저 해야 되겠네. 와 근데 저 한 마디 잡는데 시간이 너무 엄청 오래 걸린다. 잠깐만요 일단 빈점서방 여기잖아. 아 아니다 여기야. 레지 락이요. 아니 레지 스틸이었구나. 여기가 레지 스틸이고 레지 락이 어디였지?
어? 어디였지? 내지 아이스. 네, 잠깐만. 내지 아이스? 여기야, 내지 스틸. 어? 내지 낙이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요? 여기였나? 아, 그런가? 밑으로 그럼 내려가야 되겠네? 자, 일단 가봅시다. 저기 가서 일단 저장을 하는지 할게요. 일단 가봅시다. 아! 아, 잘못 갔다. 아, 이쪽이라고? 잠깐만, 잠깐만. 아, 나는 헷갈렸네. 아, 미안해요. 어, 나 헷갈렸어. 잠깐만. 아, 니즈킨은 나중에 잡고. 니즈킨 뭐, 어차피 잡을 수 있는 기회 많잖아. 이쪽이었나? 갔던 것 같은데, 나도. 세 군데는 다 갔던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가 맞다고? 잠깐만, 여기 맞다고? 일단 올라가봅시다. 맞나 아닌가 모르겠네. 아, 헷갈린다. 잡았잖아. 여기 레지 스틸이잖아, 여기. 이 레지 스틸이고. 아, 여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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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등장 밑이 어두웠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봤다니. 여기는 문을 열어놨거든. 자, 일단, 그러면 여기 레지 락을 일단 들어가고. 아, 더 하면 좋겠는데, 오늘 조금 저기. 좀 늦게 애매하게 켜가지고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얘까지 잡히나? 아, 얘까지 잡힐라나 모르겠네. 잠깐만, 볼이 얼마나 남았지? 45개? 잠깐만요. 일단, 아씨,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한번 세이브를 해야 되나? 아, 애매하다. 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그 앞에 레지 스틸을 먼저 잡고 레지 아이스를 또 방금 잡았었거든요. 요 레지 낙은 첫날에 사실 왔었어요. 잠깐 들렸는게 보일건데 포획이 실패됐거든요. 한 3,40개를 던졌는데 발버둥 치다가 죽은 기억이 있는데 얘들 다시 지금 조우를 했단 말이야. 얘를 다시 조우를 했는거는 다음번에 이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어차피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 지금 딱 적당하게 지금 버드렉스 전설 클리어 했고 내지 일단 기본 3마리 중에서는 2마리를 포획이 된 상태니까 얘만 잡으면 되거든. 일단은 그 다음이 그러면 뭔가 진행이 될 거야. 남은 게 얘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어서 잡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뭐 내지 신시리즈가 있대요. 이어가지고 이제 잡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또 뭐 굳은 또 뭐 뒤에 뭐 저기 그 세 마리인가요? 저기 새 포켓몬 뭐 알아서 나중에 되면 뭐 따라서 찾겠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내지 지금 포획작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